뭔가 그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또 무리뉴가 또 기강이 또 실패한다. 무리뉴 전술이 있는 선수들이 못 따라주기 시작하면 바로 나오는 얘기가 무리뉴는 그런 선수들 간의 갈등,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 그럼 또 이제 경질설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무리뉴 축구 자체가 아니 토트넘의 맨유에 있을 때도 그랬지만 피곤한 축구예요. 피곤한. 그게 뭐냐면 딱 내려서 가지고 상대 이제 좀 지키다가 역습으로 가는 거를 원체 좋아하는 감독이에요. 그걸로 처음에 뭐 FC 포르투 있을 때부터 재미를 봤고. 근데 요즘 선수들은 수비를 그렇게 하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뭐 정말 밑에 떨어지는 레벨, 뭐 옛날에 뭐 레스터 시티라든지 이렇게 할때 내려놓은 선수들이면은 야 우리 내려서 가지고 좀 힘들더라도 수비 열심히 하다가 이기자. 이기자. 그런 팀에 갔으면 말을 들을 수도 있겠죠. 예. 근데 맨유나 토트넘은 굳이 우리가 피곤하게 상대 볼 소유할 때 왔다 갔다 하면서 수비 계속 하다가 뺏어가지고 나가지 않아도 이길 수 있는 팀이라고 선수들은 생각할 거예요. 우리가 굳이 내려설 필요가 있나? 우리가 쟤네들한테 왜 내려서야 돼? 맞부딪혀도 충분히 자신이 있는데 자꾸 무리는 야, 내려서 나가지 마. 그러니까 좀 우린 지키다가 공격을 하자 이러니까 반감이 생길 것 같아요. 겉으로는 말해도 속으로 겉으로는 말안 해도, 근데 이런 플레이 지금 패스미스라든지 그냥 어이없게 걷어내가지고 볼 뺏기는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뭐 실력이 부족한 걸 수도 있는데 좀 무리뉴에 대한 반감도 그게 있지 않을까. 있지 그걸 표현하는 않을까. 걸 수도 있어요, 선수들이. 근데 맨유 때도 그게 많아. 지금 맨유 누구야, 그 감독. 소셜은 솔샤르 감독 왔을 때 지금 조금 그때 내려섰던 플레이보다는 뭐 빌드업도 하고 세밀한 플레이를 가져가니까 선수들이 좀더 재밌어 하는 그런 게 느껴지거든요. 선수들이 자기네가 뭔가 더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걔네들이 원했던 축구는 그거였던 거야. 우리도 충분히 뭐 맨시티나 이런 선수들처럼 할 축구를 할수 있는데 무리뉴가 와가지고 일단 내려쓰래. 좀 약간 내려쓴다는 것 자체는 선수들의 능력치를 좀 낮게 본다는 것도 돼요. 그쵸, 감독이. 감독이. 자기 자체가. 그렇죠. 그치. 그래서 자존심도 상하고, 막, 포그바나, 뭐, 그렇죠. 에릭센이나, 뭐, 그렇죠. 델리 알리나, 그렇죠. 자존심, 자기 그렇죠. 월클이라고 월클이라 생각하는데, 생각하는데 내려서라 그러니까 수비하라 그러니까 내려서서 수비하라고 하니까 이제 포그바나 이런 애들은 내가 왜 내려가서 수비해야 돼? 나는 앞에서부터 할수 있고 더 공격적으로 할수 있는 선수인데 몇 천억씩 주고 사와가지고 수비시키고 있으면 짜증나는 이거 거지. 엄청 일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손흥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무리뉴가 좋아할 수도 있네. 수비를 시키면 하니까. 초반에는 그랬는데 요즘 경기 보면은 손흥민도 약간은 그거에 약간 피로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조금. 왜냐면 이게 팀 분위기라는 게참 중요한 게 몇몇 선수들이 약간 이제 뭐 훈련 끝나거나 경기 끝나고 사우나 하면서 불만 터치를 좀 해요. 아씨 좀 짜증 난다. 우리 좀 공격적으로 하고 싶은데 왜 내려서라 그래 자꾸. 우리 충분히 앞에서 해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축구를 재밌게 하고 싶은데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밌게 하고 싶은데 왜 자꾸 내려서라 그럴까 하면서 이게 분위기가 전파가 되면 다 전파가 돼요. 안 그렇게 생각하던 사람들도 동료가 옆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은 맞나? 자기 월클 아닌 놈들도 월클 아닌 놈들은 아니 월클 아닌 놈들은 더 기회를 보고 있지. 쟤네들이 이제 불만을 가져가지고 좀 게임 못 뛰고 내가 나가야 했을 때 된다. 내가 나한테 기회가 오면서 나는 수비 열심히 할수 있는데 수비 열심히 할수 있는데. 약간 좀 그런 생각하는 선수들도 몇몇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럼 또 이제 또 불협화음이 나오는 거네요. 약간 늘 그런 느낌이 지금. 그래, 딱그 말씀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토트넘에서도 있어서 무리뉴가 계속 이렇게 경기 운영을 하면 솔직히 오래 못갈것 오래 못 간다. 같아요. 그래서 무리뉴가 왜 맨유 때 했던 그런 거를 똑같이 지금 그래서 그런 얘기가 많아요. 막 구시대적이다. 아직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다. 옛날의 영광에서. 제가 제일 좋아했던 감독이 무리뉴 감독이에요. 제일 좋아하는 게 무리뉴 감독인데 저도
엄청 좋아하지만 요즘 맨유 때도 보고 토트넘 때도 보면서 느끼는 거는 이제 뭐 오른쪽에 아까 누구야 오리에 같은 선수들을 기용을 하는 거를 보면서 그러니까 감독들이 전술적으로 준비가 안돼 있고 가지고 있는 게 없으면 선수들의 약간 피지컬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러니까 빠르고 힘 좋고 단순하게 기술이 없어도 기술이 없어도 왜냐면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거든요. 그냥 빠르니까 치고 달리거나 아니면 힘으로 하거나 그러니까 선수들의 피지컬에 의존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무리뉴가 맨유 있을 때도 그랬고 토트넘에서도 지금 보여지는 것들이 좀 흑인 선수들도 좋아하는 게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워낙 피지컬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려고 단순하게 생각하려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약간 요즘 저도 너무 똑같은 축구만 하니까 계속 변하지가 않고 실패를 해도 실패를 맨유 때 실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비선수 출신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뭐 코치들이 워낙 유능한 코치들도 많이 뭐 데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독이 결정을 하는 거니까 그죠. 좀 너무 단순하지 않나 전술적인 게